유지은의 예전처럼 해서 그 그리운 시간들을 또 노래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친구입니다. 김현우 씨를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현우입니다. 언제 보여줄 거야? 네가 어딜 볼 게 있다고 요즘 매일 듣는 말, 친구들 나눌리는 말, 내 옷장에 입을 옷이 왜 이리 없나요? 거리를 걷다가도 가게 유리에 머리를 쓸어 넘기죠. 랄라 모퉁이 뒤에 숨어 멀리 그대 오는 길 한참 바라보다 웃음이 나 긁힐 뻔했죠. 모퉁이 뒤에 숨어 그대 날 찾는 눈빛 너무 행복해서 하마터면 울 뻔해 촌스러웠었는데 진짜 처음엔 별로였는데 내 팔에 매달린 채 날 놀리는 그대의 말 내 손 위에 적어줬다 그대의 전화번호 몇 번을 걸었다 또 끊었던 그날 밤 날 봤다면 얼마나 웃을까 등이 뒤에 숨어 멀리 그대 오는 길 한참 바라보다 웃음이 나 들킬 뻔했죠 모퉁이 뒤에 숨어 그대 날 찾는 눈빛 너무 행복해서 하마터면 울 뻔했죠 매일 아침 그대 있음에 난 감사드려요 그대 닮고 싶은 내 맘 알아요 꿈을 꿔줘 곱게 나이든 그대와 그 옆에 그대 손 꼭 쥔 채로 웃고 있는 날 밖에 네 와요 우리 처음 만났던 밤처럼 하얗게 그대도 보고 있나요 사랑이 내리네요 그대랑 사람들 막 다들 내려요 보고 싶어요 그대 밤도 아침도 그대 작은 움직임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현우 씨였습니다.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. 네. 반갑습니다. 예. 아, 노래 너무 좋죠. 네. 지금 방금 전해준 노래가? 아, 이번 제 두 번째 앨범 연인이에요. 연인. 연인이란 곡이에요. 연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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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인이었습니다. 네. 그, 거기에서 그녀가 돌아오는 길? 걸어오는 그렇죠. 네, 그녀 집 앞에서 모퉁이에서 예.
이 곡을 연인으로 모르시고 모퉁이가 제목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모퉁이 이 부분이 좀 피나 봐요. 그래서 모퉁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. 모퉁이에서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거죠. 기다리는 길에 네. 있는 네. 거죠. 네. 그래요. 그 기다리는 길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사랑하는 사람을 길에서 기다리는 거니까. 네. 근데 그것도 한 3개월이죠. 한 1년 넘어가면 기다리면 아, 막 짜증나고 네. 화내고 싸우고 네. 네. 그 길을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. 아, 네. 너무 상처가 크면. 아, 네. 네. 아니 누가 그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저 때문에. 농담이고요. 아, 노래 목소리가 굉장히 슬픈 목소리예요. 그렇죠? 애절해요. 네. 네, 그 약간 네. 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. 저도 네. 제가 제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네. 좀 메이저의 어떤 그 좀 밝은 소리보다 네. 약간 슬픈 노래가 좀 어울리는 것 네. 같아요. 네. 약간 한국인의 한이 담겨 있는 네. 네. 역시 한국인이에요. 네. 한 많은 남자. 네. 자, 오늘 주제는 학창 시절인데 네. 김현우 씨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? 학생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어요? 어땠을 것 같으세요? 보시기에 인상을 보셨을 때 인상 봤을 때는 주로 앞줄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네? 같이 앞줄에 계셨던 거 같아요. 그 저도 그랬어요. 많이 뵌 것 같... 아니, 안 틀리구나. 네. 그리고 네. 그랬을 것 같고 네. 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내성적이에요. 네, 그렇죠.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말이 좀 많아졌고요. 주책 없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. 그래서 학교에서 조용히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놀지도 않고 그런데 체육 시간만 되면 먼저 체육복 입고 나가서 축구공 갖고 막 뛰어놀고 있고 수업 시간에는 좀 졸다가 조용히 하다가 또 뒤에 노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도 좀 어울리고 항상 그 중간에서 제 인생 좌우명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. 그거군요. 아, 네.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간단히 네. 그냥 보통 학생이요. 그렇죠. 예. 보통 학생.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유치하지만. 아. 아. 그래요.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 다 나셨죠? 아, 그런 기억들을 만나보는 시간 예전처럼인데요. 그런 기억들을 김현우 씨가 계속 노래로 들려주실 겁니다. 박수로 네. 청해드릴까요? 데뷔했던 곡이에요. 내가 너에게 장사했다는 걸 들려드릴게요.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네 생각에 난 힘들곤 해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걸 난 기억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곤 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
불렀던 곡 중에 가장 그래도 히트를 했던 곡이에요.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어서 하지만 말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wow, wow,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
종이에 가득 너의 이름 쓰면서 내게 전화를 걸어 너의 음성 들을 때 wow, wow.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번에 저 혼자 노래를 안 하고 글쎄 이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뭐랄까 몸에서 풍기는 어떤 그 기가 이게 저는 좀 약간 왜소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. 네. 이게 굉장히 세신 분이신데 워낙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고 네 이분과 제가 듀엣곡을 해볼게요. 네. You are
감사합니다. 김현빈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